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을 하시는 와중에 제가 저 벌써부터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면 더 침체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또각그 보험회사 임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면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각 교수님들과 각 회사 임원은 아니시죠? 예. 간부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예. 실무 수습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제가 지금 학교와 학기가 좀 남아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 실무 수습은 합격한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놀라시겠죠?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험업법 배우셨죠? 보험업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규정 없어요. 소멸시효도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아까 저 학생이시기 때문에 실무 수습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학생이 뭐 24시간 학교에 붙어있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습은 통상 300시간을 갖다 나눠서 균등하게 나눠갖고 하면은 하루에 2시간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받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합격한 몇년 이내에 수습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까 3종으로 합격하고 3종을 먼저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실무 수습은 5년인가 6년 후에 받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거 받으면 이상하게 볼까 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이거 제가 인쓰책이 이뻐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합격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인쓰책이 이뻐가지고 사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까지 이어져서 제가 합격하게 됐거든요. 일단 강의에서만 뵙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감사단 말씀 이 자리 통해 아주 전하고 싶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제가 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무 수습을 해가지고 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졸업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근데 이쪽에서 실무수습 지정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어떻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학교를 3일을 가면은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할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사항은 그러니까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데 실무수습기관에서 시간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그거랑 연락드릴 때 어떤 식으로 연락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락드릴 때 이거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평일날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일요일 날 실무 수습을 8시간 했어요. 또 근데 올해는 토요일 날 8시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00시간을 채워야 돼요. 6개월 동안 균등하게. 보통 한 50시간 하면 6개월에 딱 300시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특강만 들어가지고는 그 시간이 안 나와요. 뭐한뭐 100시간 내외로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현장 실습이나 그다음에 그 테마되는 이론을 주제로 해서 연구 논문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해줄 수 없는 특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조별 스터디가 있다든지 또 보험회사의 현직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도 1기 회장님은 버스 공제 과장님이셨고 2기 회장님은 택시 공제 팀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조를 같이 짭니다.
같이 짜서 같이 연구하고 실무수석도 같이 보험금 산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요령껏 그 시간에 딱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 조별로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질문이 네.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취업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그 혹시 어떤 교육들을 받은 인원들을 더 선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학생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을 선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시면 더 많은 기회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학생이시니까 이제 오시게 되면 만약에 신입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 지금 소매하정사 자격증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뭐 의료지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좀 취득하시면 더 많은 가점이 있고요. 뭐 그 외에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특별히 내가 뭐 해본 적이 없던 업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실무 교육이나 아니면 OJT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합격자랑 자격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혹시 입사할 때 선호하는 인원들이 있나요? 둘 중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로 뭐 더 선호하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젊으신 그 합격생분이 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용기 있으신 분들이 미인을 차지한대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죠? 미인을 차지하실 겁니다.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신가요? 뭐 꼭 이 자격시험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생활 빼고요. 질문이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아까 한 반반씩 나눠지는 것 같아요. 되게 취업 때문에 오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취업과 관련했을 때는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인사 팀장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많은 또 보험회사 임직원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제 느낌을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적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신체다 보니까 신체가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 보상도 있거든요. 이쪽을 막연하게 그냥 나는 보험회사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난 자동차가 더 적성에 맞을 것 같아. 그럼 자동차 회사 쪽을 갖다 중점적으로 보시고 장기가 더 맞을 것 같으면 장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목적을 잡고 두 번째가 이제 글쎄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제 원수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어요. 근데 대개 원수사라고 하는 일반 그 보험회사에서는 자격 조건을 이제 기본적인 자격이 절대적 요건은 안 돼요. 자격은 가점에 의해 우대 요건은 되겠지만 절대적 요건은 안 되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학력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급 회사 같은 데는 영어를 갖다 좀 보는 데가 있어요. 아까 저 ING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사다 보니까 영어를 아주 우선시 볼 거예요. 라이나 쪽이라든가 이쪽 ING라든가 AIG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사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우선으로 보고 그리고 국내 보험사도 메이저급은 영어를 좀 봐요. 4년제 이상이면서 영어를 좀 보는 듣고 그런 와중에 자격이 있으면 충분한 가점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메이저급 이외에 중견회사라든가 그 이하의 회사 같은 경우는 영어는 요즘에 토익 600점, 700점은 대다수가 다 대학생들 다 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인사과 그 간부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토익 점수 뭐 전문용어로 개나 소나 다 8,900점인데 그거 뭐 알아보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토익 점수가 되든 안 되든 지원의 자격은 가질 수가 있어요. 메이저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지원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30대 그룹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다 30대 그룹 내에 포함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30대 그룹이 공채 시험을 봐서 대규모로 채용을 해서 거기서 막 저 인사부서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시 채용이 많아요. 상시 채용이 많다라는 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뽑아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안테나를 세워놓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누군가 대신 그걸 갖다 알선해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시 채용인 공고가 나거나 하면은 원서를 여러 번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친구들 봐도 뭐 보험회사 쪽만 원서를 100장을 썼네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피곤하죠. 사실은 또 입사라는 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꼭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원수사하고 자회사는 말 그대로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사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져요. 그래서 물론 그 원수사에서 그러니까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제가 볼 때 한 동기생으로 봤을 때 한 5%, 3%에서 5% 정도는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원수사와 자회사는 물론 급여 체계라든가 그 복리후생은 자회사가 조금 더 약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이 금융권은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그 어떤 생산 업무보다는 훨씬 더 급여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인채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인채도 이제 규모 아까 여기 지금 A1 손해법인이 이렇게 있고 인사팀장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법인채도 이제 규모가 돼 있고 체계화가 돼 있으면 오히려 더 그 원수사 자회사보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시간과 자기 업적만 잘 관리하면 급여는 급여대로 충실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전문성을 갖다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취업과 관련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서울에만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집이 서울이거나 학교를 서울에서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울만 원수사 아니 보험회사 보상과 서울만 심사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보험회사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부서에 5년 이상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꾸 조금씩 옮겨요. 일부러. 한 부서에서 계속 안처럼 뭔 일이 발생할까요? 썩죠. 썩어. 이 금융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부서를 옮긴다라는 게 완전히 뭐 보상 업무라다 갑자기 무슨 재보험팀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A부서에 있다가 A보상팀에 있다 B부서, B보상팀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을 좀씩 내거든요. 그래서 약간 순환보직이 되고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부가 되면 될수록 그 자기 본업 말고 주변 업무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보직발령이 돼요. 그럼 보직발령이 되는다라는 건 지방에서 있다고 사회에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퇴사할 때까지 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감안해서 꼭 너무 저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반 이상이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 서울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자기 원적지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부모님 고향이라도 그런데도 시골 같은 경우에도 한 1, 2년 놀다가 오면 되죠. 뭐 시골이 또 이름 편하고 여행 갈 때도 많으니까 요즘 좀 참조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8시가 다 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태면 식당에서 8시에 지금 예약이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한마디 꼭 한번 하고 싶거나 이번 합격에 대해서 자기 느낀 소감을 용기 있게 한마디 해주실 분 계신가요? 요 앞에 미녀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일 이쁘신 분이